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된 지 어제로서 2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사순절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거기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망덕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유랑민이 되어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배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배가 부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되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꼭 닮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2000여 년 이스라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21명 중에서도 몇 명만, 여러 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이스라엘보다 120년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북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도 악한 지도자가 통치를 합니다. 남쪽에는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국을 보면은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처럼 우리보다 국방력이 더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쪽에 기독교인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슬프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을 가지 않으면은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학교는 못 가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못 가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용서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어떤 모임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결국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길을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배가 부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한심스럽고 정말로 비참한 심정일 것입니다. 배가 불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저는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세계의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은 탈레반, 알카에다, IS, 보코하람 이런 집단과 북한에는 무자비한 집단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같은 질병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모든 나라의 현상으로서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부활에 대한 개념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약을 찾아보면은 구약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즉 부활이 없는 하나님은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크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면 아이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구약의 역량이란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씻겼다고 하지만 제가 씻겼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든가 부활을 한다든가 하는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어기고 무상을 숨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부활을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없고 또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과연 우리 신앙의 목적인 부활이 개념과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이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안개가 낀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여기서 예배 보는 것이 무슨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는 거나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초창기의 사도들을 보면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도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활력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그날까지 기다려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사도들에게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소망이고 활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은 사망 근세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부활을 목적한 이후에는 사도들은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 부활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부활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과 생명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 등 또 사도들과 수백 명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절을 했다, 부활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현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나를 믿고 따르면은 너희들에게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저는 부처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자기에게 물어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만큼 사랑은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은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불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돌을 맞아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주는 우리에게 활력소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순절의 교훈이 부활을 보면은 우리가 사순절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순절 뒤에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서 죽더라도 부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외에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두 가지로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 제1장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를 함축한 것입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함축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은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특히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즉 목적이 있어야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즉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은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 생활 31년간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은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도 A 학점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F 학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A를 받고 왜 F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좋은 성적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해야 되겠다, 예수님 삶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학교생활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은 수업시간에도 집중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되면은 좋은 성적이 스스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의 근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동안에 그 의미를 부활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은 시작하셔서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해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완성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부활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가면 전철에서 예수 천당이라는 그런 편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라는 편말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